지금 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존 휠러하고 휴 에버렛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존 휠러 읽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존 휠러는 평행우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에버렛의 평행우주론이 그 당시에 물리학계 주류였던 닐스 보어 이하의 코펜하겐 학파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과격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 논문을 쓸때좀 여기 보면 수위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존 휠러가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휠러는 이휴 에버렛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유명 뭔가 이슈화시키고, 그러니까 속으로 동의는 했지만 이 물리학계나 이 교수 사회가 좀 조직 사회다 보니까 휠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왕따 당하는 걸 굉장히 좀 걱정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닐스 보어가 뭐 휠러의 스승이었지만 코펜하겐 학파였기 때문에 이휴 에버렛하고는 이제 이론 자체가 맞지를 않아서, 여기 보면 여기서는 멍청이라는, 양자역학의 가장 간단한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휴 에버렛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존 휠러도 그 제자를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학계를 떠나요. 떠나서, 이거 휴 에버렛 다큐멘터리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살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실무적인 국방부로 가는 거죠. 실무적인 학계를 떠나서 이제 그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잠깐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이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평행우주가, 이게 이제 미치오 카쿠가 덧붙인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률 붕괴의 순간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세계에서 보면 확률 붕괴의 순간이지만 다세계 해석으로 보면 그거는 우주가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 분리되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지치기 해서 분리된 한 우주에서의 관찰자와 우주를 그리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그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확률 붕괴의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동자를 다양하게 그리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평행우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미치오 카쿠의 이 이야기가, 최근에 스파이더맨 그 평행우주 만화가 아주 우리나라 빼고 단 저기 우리나라만 좀 유행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자, 그래서 요즘은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평행우주에 열광하고 있다. 왜냐고? 만화에 등장하는 슈퍼 영웅 중 상당수가 평행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 이거 있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 영화. 또 그렇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 영웅이 곤경에 처하면 평행우주에 있는 다른 슈퍼 영웅이 우리 우주로 날아와서 그를 구해내곤 한다. 이제 양자역학은 기성세대 학자들의 전유물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평행우주가 완전히 유행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그러니까 코펜하겐 해석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평행우주 휴 에버렛의 세계관에 열광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요즘 X세대 이후에 이 사람들이 평행우주에 열광하고 있는 것과 제 그림의 성공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요.